집으로 오는 길에 키아의 유치원이네요. 키아. 띠용이. 꾸꾸. 움바. 까초. 다 함께 해봐요. 아아 쉬는 시간. 아줌마 응가 할래요. 어 그래 키아야. 물을 아꼈어야 해. 콸콸콸콸. 미술 시간이네요. 생각하는 대로 그리세요. 어머. 집에 가는 시간. 그럼 마무리를 잘 하고 돌아가세요. 기아야 잘 가. 다들 잘 가. 안녕 다비야. 하늘을 날아요 깡충깡충. 하늘을 날아요 깡충깡충. 하늘을 날아요 깡충깡충. 하늘을 날아요. 키아가 오늘은 많이 늦네. 키아가 오늘은 많이 늦네. 엄마! 엄마! 우리 키아구나. 엄마, 오늘 집으로 오는 길은 대단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에게 앙 하고 잡혀먹히려 했는데 그때 날아가던 마귀 할머니 요술 빗자루로 쳐갔어요. 하지만 마귀 할머니 발가락을 꽉 깨물어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토끼의 위에 퉁 하고 떨어졌어요. 토끼 때문에 손에도 아프지 않았어요.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준비 땅 달려라 달려.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그래 재밌었겠구나. 키아가 쿨쿨 잠이 들었네요. 키아가 그림 일기를 그렸네요. 키아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